요새 마트에 가시면 이 라면 전용 계란컵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라면 각 사마다 물 분량이 다 적혀져 있어요. 저게 킥이다. 그게 킥이네요. 라면은 모든 면 요리가 마찬가지겠지만 면을 괴롭혀줘야지 탄력성도 생기고요. 좀 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계속 면을 괴롭혀주세요. 자신만의 그 라면을 특별하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 어떤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특별히 막 해먹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그 조리법대로만 먹거나 아니면 가끔 순대라면을 먹거나. 순대를 넣어서 먹어요? 네. 저희 예전에 나왔었던 레시피인데 1등을 했죠. 최셰프님 라면을 그냥 그 라면대로 드셨나요? 뭘 어떻게 그냥 드셨어요? 라면 출시될 때마다 다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라면 너무 좋아해요. 마트 같은데 이제 가족들 지나가다가 딱 멈춰요. 충동 구매하게 되더라고. 막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. 네네. 그리고 전 라면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나오는 라면 CM송 있잖아요. 네. 다 외우고 있어요, 진짜로. 아, 하나만 들려주세요. 우가자가 우짜짜 새로운 짜장면. 자 잠깐만 라면이 불고 있거든요. 네.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네. 바로 플레이팅합니다. 굉장히 빨라요. 진짜 맵겠다. 마늘 한 숟가락만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오죠, 마늘에서. 자, 제가 준비한 기호 3번 마늘 땡기면이 완성됐습니다. 셰프 드래프트 가이드 올리브 쇼 화요일 밤 9시 놀러오세요.